음악은 따로 들려드립니다. 말로만 하는 음악 이야기. 네. 자, 이번에는 제가 한 뮤지션을 추천을 해드리려고요. 여름에 정말 더운 날, 하도 덥다 보니까 어떻게 음악으로 좀 더위 좀 피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찌는 듯이 더울 때 들으면 그 더위를 잠시나마 조금이나마 이렇게 누그러뜨릴 수 있는 음악 생각돼서 오늘 소개를 할까 하는데요. 조지 윈스턴입니다. 80년대 음악 좀 들으셨던 분들, 라디오 FM 많이 들으셨던 분들은 너무 익숙하고 익숙한 이름이고 너무 익숙한 음악이죠. 조지 윈스턴. 원래 80년에 음반을 갖다 내 가지고 80년에 낸 음반이 어텀이에요. 근데 이 어텀 낼 때는 저는 잘 몰랐어요. 82년 디셈버 내고 이게 뒤에 우리나라에서 라이센스로 음반이 나오고 우리나라에서 100만 장이 팔렸어요. 우리나라에서만. 그러니까 뭐 엄청났던 곡이죠.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나라는 이 기악곡들이 거의 불모지나 다름없어요. 별로 그렇게 대중적으로는 많이 안 듣거든요. 매니어들 외에는. 옛날에 뭐저 벤처 싹다니니 뭐니 해갖고선 그 연주곡들 유행하던 시절이 있는데 그 이후에 처음으로 한 20년 만에 처음으로 연주곡이 피아노 솔로 앨범이 100만 장이 팔렸습니다. 그게 조지 윈스턴입니다. 저도 한 30년 만에 요번에 하자고 그러셔갖고 조지 윈스턴 저만 해도 뒤져보니까 앨범이 두 개가 있더라고요. 아, 그 당연해요. 당시에는 뭐 저는 조지 윈스턴 하면은 그 대학교 때 압구정동 카페나 신촌에 뭐 도트루 이런 커피 전문점 심지어는 락바에도 다 조지 윈스턴 한두 장은 꽂혀 있었던 그런 기억이 나갖고 오랜만에 들었죠. 참 독특한 캐릭터예요. 독특한 캐릭터고, 그러니까 음악 시작을 전문적인 재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뉴에이지로 완전히 그 장르가 이렇게 구분이 돼 있는데, 사실 조지 윈스턴 앨범이 나왔을 때는 전부 소프트 재즈에 집어넣었어요. 그러다가 빌보드에서 이제 그 뉴에이지라고 새로운 장르를 만들어가고, 80년대 그런 스타일의 음악들이 재즈로 분류할 수 없고, 그렇다고 팝으로 분류할 수도 없는 그런 분위기의 음악들이 대량으로 나왔었거든요. 그래갖고선 뉴에이지하는 장르를 만들게 한 결정적인 역할을 한 뮤지션입니다. 저도 이번에 이렇게 조사하다 보니까는 그래미에 뉴에이지라는 장르가 신설된 게 86년이래요. 그러니까 조지 윈스턴이 80년, 뭐 82년 이렇게 앨범들을 내면서 그 사람이 개척한 거는 개척자나 마찬가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조지 윈스턴 이름이랑 같이 꼭 따라 붙었던 게 윈덤 힐 레코드. 예, 윈덤 힐. 뉴에이지 전문 레이블로, 그러니까 뉴에이지라는 음악 장르를 만드는 그 레코드사예요. 80년대는 지금 돌이켜 보면 굉장히 그렇게 풍요롭고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변화가 무쌍했었던 그런 시절이거든요. 정말 그 정신이 없었어요. 우리나라는 더더욱 그랬죠. 86년 아시안 게임, 88년 올림픽 해갖고 더 격변의 80년대였는데 그래서 그런지 그 조지 윈스턴 부류, 뉴에이지 음악에 다가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의 흐름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들고 조지 윈스턴이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큰 인기를 얻은 이유는 모르겠어요. 근데 팝 매니어들한테 인기 있었던 건이 연주가요. 굉장히 친근해요. 친근하다는 건 뭐냐면 피아노 솔로곡 하면은 뭐 클래식서부터 시작해갖고선 케이스 자리에서 재즈 플레이어 있고 많은데 그런 음악이랑 전혀 이 느낌이 다르거든요. 이 조지 윈스턴 음악 시작한 게 나중은 아니지만 그 초창기 어려서 그 음악적인 바탕이 그냥 R&B 팝이었어요. 67년에 플로리다에서 대학을 다니는데 거기 그 제일 큰 강당 홀에 파이프 오르간이 있었대요. 근데 그 학교 학장이 유명한 미국에서 파이프 오르간 연주자이기도 하고. 근데 조지 윈스턴이 그때 이제
도스 음악 듣고 올겐에 찍혀갖고 정기적으로 음악 공부를 한 적이 없는데 음악 공부는 계속 했어요. 새벽에 밤늦게 가가지고선 거기서 파이프 오르간 갖다 연주를 했대. 근데 야밤이니까 대학 캠퍼스 크다고 그러지만 들렸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학교에서 한 번도 제지를 안 했대. 학장이 한마디도 하질 않았대, 거기에 대해서. 그때 그 대학 시절에 엘리자베스 홀이라고 그러던데 그 홀에 들어가서 파이프 오르간 연주했었던 곡이 제일 많이 연주했었던 게 포로칼륨의 Fight of Sheer Pain. 그 67년 최고 히트곡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그냥 그 음악 듣고 뿅이 가가지고선 몰래 가가지고선 파이프 오르간 쳤다고 그러더라고요. 첫 번째 소개해드릴 곡은 82년 그 발표된 디셈버의 Thanksgiving. 이게 사실은 결정타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조지 윈스턴을 알렸고 뉴에이지 이렇게 확산을 폭발시켰던 그런 음악이죠. 디셈버 앨범의 Thanksgiving. 그냥 들어보면은 아마 그 조지 윈스턴 잘 모르시는 분들도 아, 이 음악이었어? 뭐 이럴 정도로 아주 그냥 정말 뭐 빼내 쏟아져 나왔던 곡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그 제일 유명한 곡이고, 저도 조지 윈스턴 하면은 멜로디가 그냥 흘러나오는 게 땡스기빙인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소개해 드릴 곡은 80년 발표했었던 어텀에서 칼라스 슬러시 댄스라는 곡. 이 조지 윈스턴이 몬타나 출신이래요. 근데 내가 조지 윈스턴을 갖다가 그렇게 좋아했었던 이유가 있었구나. 저 정말 좋아했거든요. 저는 몬타나에 무슨 로망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것도 영화 때문이에요. 브래드 피트가 나왔던 젊은 시절에 브래드 피트가 나왔던 흐르는 강물처럼. 그게 몬태나거든요. 몬태나 블랙풋강에서 이렇게 포스터 영화 포스터 낚시 하는 그 포스터 있죠. 그게 몬태나거든요. 그래서 그 영화 보면서 야, 이 미국 다른 데 말고 도시는 몇 군데 가봤으니까 전원을 가려면 몬태나를 한번 가봐야 되겠구나. 정말 매력적이거든요. 근데 조지 윈스턴이 그러더라고. 자기 음악의 배경은 몬태나라고. 정말 그 아주 심플하고 단순하고 포근하고 그 이렇게 피아노 단음으로 이렇게 이어지는데 사운드가 빈것 같은 느낌도 안 들어요. 정말 소박한 가운데 아주 꽉차 있는 그런 음악. 그리고 그이저 칼라스 댄스 이거는 음악이 그 조지 윈스턴 음악 중에서 조금 밝고 경쾌한 편에 좀 속하죠. 네, 길기도 하더라고요. 요번에 보니까 10분이 넘던데. 저는 그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카페 이렇게 아무 카페나 그리고 신촌 이렇게 걷다 보면 옛날에 신촌 중간쯤에 향음악사라고 있었는데 그런 음악사에 이렇게 걸려 있는 그 오톰 앨범이 기억이 나고 저는 심지어 이 30년 동안 듣지 않았는데 엊그제 찾아보니까 카세트 테이프도 있더라고요. 이 오톰은 LP도 있고. 그래서 쭉 듣는데 그 뭐랄까 그 뉴에이지라는 장르가 단악기 같고 되게 정서적으로 사람 감성에 소구한다 뭐 이런 건데 말 그대로 되게 차분해지고 오히려 그때는 너무 흔하게 들려서 그냥 무시했던 그아 나랑은 맞지 않아 오히려 락을 좋아할 때니까 그랬는데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아, 되게 편안하고, 특히 디셈버, 아까 첫 곡으로 소개하셨던 디셈버 같은 경우에는, 그때 그 시절, 막 이렇게 입었던 옷이 생각나는 듯한. 그러니까, 누군가한테는 그런 건데, 이제 요즘 처음 만약에 이 곡을 듣는다고 하시면, 그 이후에 아류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피아노 솔로 앨범들, 무슨 뭐, 우리나라에도 뭐, 꼭 그분을 흉내낸 건 아니겠지만, 뭐, 이루마나, 뭐, 일본의 유키 구라모토 뭐 이런 그런 음악들의 어떤 제일 원조. 원조격이니까 되게 차분하고 정말 좋더라고요. 음악이 말이죠. 이렇게 처음 들으면 이렇게 음악, 이렇게 귀로 이렇게 딱 다가오는 음악이 있어. 어떤 음악은 마음으로 이렇게 착 다가와. 근데 조지 윈스턴 음악은 마음 저 깊은 곳. 뭐 사람들이 영혼이라고 하는 그런 데까지 이렇게 딱 가까이 와요.
굳이 재즈 장르라고 하기에는 좀뭐 지금 저 완전히 그 장르가 갈렸으니까. 근데 장르 갈린 건뭐 별로 큰 문제가 없는 것 같고, 정말 그 재즈 같은 재즈예요, 저한테는. 이렇게 들으면 여름에 들으면 시원해요. 겨울에 듣잖아요. 포근하고 따뜻해요. 하여튼 똑같은 음악인데 그렇게 계절 따라서 들을 때 따라서 이렇게 촤 하여튼 자우지간 중요한 건 와서 이렇게 끌어안는다. 이게 조지 윈스턴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해요. 세 번째 소개해드릴 곡은 이제 82년에, 그러니까 80년에 어텀 나오고 2년 뒤에 82년에 두 번째 앨범이 디셈버였고, 82년 나온 첫 번째 앨범이 윈터 인투 스프링. 그래서 이게 91년에 썸머라는 앨범이 나갔고선 네 계절 연작이 있거든요. 근데 썸머는 저 91년 거래서 그 나중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찾아 들어보시고, 4계절 연작의 두 번째로 나왔던 윈터 인투 스프링. 스프링 예, 거기에 리플렉션. 리플렉션 짧아요. 근데 이거 참 감미롭고 포근하고 좋습니다. 음악 듣다 보면은 뭐 이렇게 여러 악기들이 협연하는 이렇게 풍성한 사운드, 풍성한 그런 곡도 있고, 지난번에 저 조페스트 피아노 독주처럼, 또 지금 조지 윈스턴처럼 악기 하나로 아주 심플하게 이렇게 연주되는 음악이 있고. 도대체 어떤 음악을 들어야 돼? 어떤 음악이 좋은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처음 이렇게 음악 시작할 때. 근데 음악은 음식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누구는 스테이크 좋아하고 누구는 저 풀코스 좋아하고, 근데 나는 순대 좋아. 나는 튀김이 정말 좋은데. 그럼 튀김 먹고 순대 먹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 그게 나한테 안 맞으면 굳이 쳐다볼 필요도 없고, 들을 뭐 이렇게 뭐 와서 음식 안 좋은 음식이 어디 있습니까? 음악도 안 좋은 음악이 어디 있고. 근데 굳이 뭐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뭐 듣는 거야 이렇게 인식 이렇게 신경 쓰는 것보다 그냥 나한테 내가 마음이 끌리는 음악, 내 귀에 가깝게 다가오는 음악, 내 마음에 이렇게 잘 와서 붙는 음악. 이게 그 음악 들으면 그게 최고고, 사실 그런 음악 장르, 그런 아티스트를 하나 만나면은 그건 정말 행운이죠. 복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몇몇 아티스트가 있는데, 그냥 마음이 엉클어졌을 때 다른 거보다도 그 음악 딱 틀어놓고 있으면 그 누가 옆에서 정말 친한 친구가 막 다독여주고 뭐 이렇게 해주는 것처럼, 그냥 음악이 나를 갖다 이렇게 좀 보듬어서 정상을 되찾게 해주는 일이 많아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느낌을 받기 딱 좋은 아티스트가 조지 윈스턴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번에 조사하다가 이렇게 들은 건데, 이분 심성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는 없지만, 98년도에 내한했었대요. 근데 그때 그 개런티를 실직자를 위한 기금. 실직자를 위한 기금에 다 내놓고 갔다고 하고, 9.11이 터졌을 때는 자선 앨범 내서 기부하고, 2000년, 2006년에 그 카트리나 허리케인 희생자들 발생했을 때는 그들을 위해서 또 기부하고. 그러니까 자기 음악 같은 그런 착한 아저씨 잠깐 아저씨 맞아. 같은 느낌이 들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들으면서 완전히 잊고 살았던 뮤지션이고, 아, 이게 뭐야 했던 시절도 있었지만 다시 들으니까 음악이 좋고, 그리고 디셈버는 꺼내서 LP 플레이어 걸어갖고 한번 들었는데, B면에는 그 유명한 그 뒤로 우리나라 TV나 라디오에서 그렇게 나왔던 캐논 변주곡이나, 그리고 캐런 변주곡 정말 유명해. 예뭐 여타의 그 곡들이, 와 그때 내가 많이 들었었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다시 그때가 생각나고 지금 들어도 편안하고. 되게 좋은 아티스트임은 분명한 것 같아요. 홈피 들어가면 지금도 그 자선 공연 이렇게 공지 붙어 있어요. 재밌는 게요, 공연하면서 그 모금도 해요. 돈을 받는 게 아니고 물건으로. 그래서 콘서트 가면서 그냥 집에서 남는 물건이나 돕고 싶은 물건 가져다가 조회 그럼 모아서 전달하고. 하여튼 마음도 정말 착한 아저씨예요. 49년생. 예, 4, 49년생. 49년생이거든요. 잊고 있다가 이 더위에 여름에 좀 어떻게 좀 들을 만한 시원한 음악 없을까 고민하다가 딱 떠올렸습니다. 네. 자, 오늘
뉴에이지 음악의 시작. 뭐 과언이 아니에요. 뭐 크게 틀린 말 아닙니다. 조지 윈스턴 간단하게 소개했습니다. 감사합니다.